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왜 자본주의가 문제일까? 왜 자본주의가 문제일까?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세연이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반니 출판사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출간일은 2017년 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총 페이지 수는 188쪽으로 그렇게 뭐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10대에게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이 책을 읽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딱 한 가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이고요. 책 있으신 분들은 37쪽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이 가장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다. 특히 이 셋의 관계를 유사나 반대로 파악하려다 보니 이해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의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많이들 익숙한데 그 이유는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이 이념의 대립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남한은 미국의 신탁 통치를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북한은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를 실시하였다. 한국 전쟁의 원인을 이념의 대립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보편적임에 따라 이들 역시 대립관계로 형성되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두 경제체제에 관한 문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경제와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핀잔을 들을 수 있다. 자본주의는 봉건제를 발판삼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쯤에 시작되었다. 그 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탄생하였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량의 상품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 말이다.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본격화되던 곳은 축구의 나라 영국이다.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가 각각 국부론과 자본론을 집필한 곳이기도 하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할 당시 영국은 엄청난 노동 착취의 현장이었다.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공장에서 10시간씩 일을 하게 했다. 이런 상황을 당시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전부 큰 문제라고 여겼다. 아무리 새로운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인간의 기본권까지 무시하면서 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오원이었다. 그는 방적 공장의 경영주, 즉 자본가였지만 자본주의가 인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사회주의를 꿈꾸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인간의 이기심이라 보고 이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로버트 오원은 인간이 이기심을 갖게 된 이유는 생산시설이 자본가에게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만약 생산시설을 사회가 갖게 된다면 자본가의 이기심은 사라질 것이고 노동자 역시 이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리라 보았다. 로버트 오원의 이런 생각이 사회주의의 기틀을 이룬다. 즉, 생산시설의 사회와 정부 같은 공적인 기관이 소유하면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로버트 오원의 사회주의 개념은 당시 거세게 몰아닥치는 자본주의의 물결을 멈출 수 없었다. 대신
그의 사상은 후에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 가장 오래된 개념이다. 마르크스는 초기 인류의 원시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라고 보았다. 즉, 수렵, 채집으로 먹을거리를 해결하던 초기 인류는 모두 힘을 합쳐 식량을 구하고 그렇게 생산된 음식을 공동으로 분배하였다.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가 마르크스가 추구하던 이상형이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밑바닥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시도였다. 사회주의가 제시한 생산시설의 사회화를 넘어서 분배까지 국가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이다. 마르크스는 이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붕괴 후 찾아올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소련과 중국은 자본주의의 거센 파도를 거부하고 자본주의를 뛰어넘고자 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공산주의를 경제 시스템으로 채택하였고 북한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소련과 중국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장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 마찬가지였다. 결국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상실시켰고 더 큰 문제는 독재자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실험해볼 장소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공산주의는 면목일 뿐이고 독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 이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각 사회 사상의 뭔가 구체적인 정의? 둘, 이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할 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비슷한 것으로 보고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립되는 것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자본주의를 택해서 살아가고 있고 위에 북쪽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적대적 관계다 보니까 이 사회 사상을 서로 대립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는 약간 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것 뿐이고 정확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뭐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뭐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봉건제 사회를 발판 삼아서 다음으로 나타난 게 자본주의고 이제 산업혁명 18세기에 산업혁명이 거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자본주의가 탄생이 된 거죠. 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뭐 정보화 혁명 뭐 이런 것들이 더 거치면서 계속 끊임없이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량의 상품 생산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돋움이 됐고 영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석탄을 이용한 약간 그 공장과 철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거기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량 생산 기틀로 바탕으로 영국이 굉장한 발전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 애덤 스미스하고 이제 마르크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사상의 기초를 제공해준 게 자본론이었죠.
이 자본론은 제가 읽어봤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 진짜 자본주의의 그 사회 구조를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할 당시에 영국은 이제 굉장한 노동 착취의 현장이었죠. 아이들 진짜 학교도 안 보내고 아이들 공장을 보냈고 이때 이제 너무 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그 뭐랄까 우리가 요즘 뭐 이야기하는 뭐 아 그 뭐라고 하죠? 그 산업에 대한 기본 노동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워낙 노동 착취가 심해지니까 왜냐면은 그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이제 일할 곳이 적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임금을 낮추는 겁니다. 너 만 원은 일할래 안 할래? 안 해? 그럼 뭐 딴 사람 데리고 딴 사람이랑 할래? 너 가. 그리고 이렇게 뭐 자꾸 낮추는 거죠. 9천 원 할래 안 할래? 내가 9천 원 하기 싫어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낮은 노동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너무 심해서 이제 뭐 그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뭐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냐면은 진짜 뭐 기본 권이란 게 아예 없었죠. 진짜 그래서 뭐 자본가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어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빈곤해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이제 공장 경영주 중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었다는데 저 로버트 오원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로버트 오원은 이제 자본가였지만 좀 따뜻한 자본가였죠. 그래서 인간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다고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주의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의 이기심. 사람이 자꾸 욕심이 있으니까 노동 자체를 통해서 자꾸 돈을 벌려는 자본가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오원은 이런 생산시설이 자본가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심을 갖게 된다. 욕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시설을 사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회가 가지면 사회는 이기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이 공장을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계속 욕심을 내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적은 임금을 주려고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 생산 시설을 자본가들이 아니라 사회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어차피 이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이기심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사회가 이런 공장 시설들을 소유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이런 게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버트 오원의 이런 생각이 이제 사회주의의 기틀을 이루게 됩니다. 생산시설의 사회화. 정부 같은 공적인 기관이 소유하면은 인간의 이기심이 억제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대세였던 자본주의 흐름을 이제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 뭐 막을 수 없었겠죠. 당연히 뭐 막을 수 없었고 그냥 이 로버트 오원의 생각, 사상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 사회적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뭔가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데 이런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사회주의는 이제 그렇고요. 이제 마르크스 나오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를 제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초기 인류의 원시 사회의 모습을 공산주의라고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시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서 먹을 것 같이 공동으로 사냥하고 채집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눠 먹죠. 그냥 이 모습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식량을 구하고
또 공동 똑같이 같이 구했으니까 똑같이 음식을 배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공산주의 역시 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이제 개선시키고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였고, 마르크스는 단순하게 그 사회주의 오원이 제시한 사회주의 사상을 넘어서 생산 시설을 사회화하는 걸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의 결과물까지도 공평하게 이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사회 모습, 가치 생산에서 공평히 나누자, 이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 그 당시 소련이라는 국가, 지금 뭐 사라졌죠. 러시아가 지금 있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중국이 자본주의의 거센 파도를 거부하고 이제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을 채택했고, 북한 역시도 러시아와 이제 중국을 따랐기 때문에 역시 이제 공산주의를 채택을 한 거죠.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도 시장을 개방하면서 공산주의를 100% 따르고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자본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주의 사회들도 양극화가 자꾸 심해지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좀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뭔가 복지라든지 노동자 인권, 사회 안전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죠. 그냥 점점 이렇게 사회가 진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탈을 쓴 독재 국가일 뿐이다. 태용호 씨, 제가 태용호 씨를 리뷰도 했지 않습니까? 태용호 씨도 똑같은 말을 해요. 태용호 씨도 독재 국가라는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 국가 이런 얘기 안 하고 독재 국가, 김씨 일가의 독재 국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북한을 단순하게 뭔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는 게 아니라 봐선 안 되고 그냥 독재 국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고 가셔야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본주의가 문제일까? 왜 자본주의가 문제일까?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제가 총 3개의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인지, 자본주의가 대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